잠시 후 2018 노벨 생리의학상 한국 후보 추대식이 시작됩니다. 2018 노벨 생리의학상 한국 후보 추대식. 한국 노벨재단은 6월 3일 오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관에서 김영섭 원장을 2018년도 노벨상 생리의학상 부분 한국 후보로 추대했다. 유재기 한국 노벨재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정우선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 노벨재단의 이사진들과 각 분과 관계자 70여 명, 그리고 축하객 60여 명 등이 참석하였으며 축하 공연 그리고 개회와 함께 이사장의 인사와 후보자 양력 소개, 후보자의 수락 연설,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번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앞으로 노벨 재단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이번 김영섭 원장의 노벨 생리의학상 한국 후보 추대는 한국 노벨 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유일하게 김 원장을 추대했다. 김영섭 원장은 현대의 불치병이라고 알려진 신장병을 12시안 요법과 침양을 통해 치료해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한국 후보로 추대됐다. 김영섭 원장님의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백운당 한의원 원장이시고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대의원총회 부의장을 역임하셨고 서울시 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을 하셨습니다. 중국 요령성 중의연구원 교문교수를 계셨고 국민대학교 공연예술원 교문교수를 계셨습니다. 전국문화훈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 회장 동대문. 이날 추대식에서 정우선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1997년 1월 한국노벨과학상 수상지원본부를 설치해 동방의 등불국가로서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함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살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석학들이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하지만 한방으로 신장병을 치료하는 김영석 박사는 서양인들이 대부분이었던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업적이 있어 자신 있게 추대한다며, 이번이야말로 한국인 두 번째로 노벨상 수상자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대장 김영섭 한의사님 귀하를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 석학들이 노벨상을 수상하도록 지원하여 민족의 긍지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북 통일과 민족 화합을 이루하여 동방의 등불 국가를 건국하기 위한 노벨 생리의학상 한국 후보로 초대합니다. 2017년 6월 3일 한국 노벨재단 이사장 정호선. 이어 김영섭 원장은 한국 노벨재단으로부터 추대장을 받은 후 신장병을 한의학으로 치료, 연구에 몰두해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말하며 그저 신장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인류가 병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와 연구를 늦추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의학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많은 분들에게 봉사, 자원봉사를 또 많이 하셨어요. 노벨재단 미카엘 슐만 사무총장 말씀을 대동하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노인네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그 좀 순종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조부님께서 한의사를 서울에서 대동학의원을. 그래서 신장을 왜 치명과. 김영섭 원장은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의과대학 졸업, 대한한의사협회 전국대의원총회 부의장, 서울시 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
중국요령성 중의연구원 객원교수, 국민대 공연예술원 겸임교수, 예술보건학,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협회장, 동대문문화원장,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수석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두루 걸쳤다. 또한 시사컬럼집 평범한 세상을 위하여, 한방성의학 동의보감, 꿈을 주는 남자, 꿈을 꾸는 여자, 3초마다 한 번씩 길을 세우는 책, 이것이 치명이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밥상이 보약이다, 수필집, 들꽃이 나를 울린다, 내가 만드는 한방생주스 60, 신장병, 이제는 고칠 수 있다, 무병장수 건강법, 내 아내가 꼭 알았으면 하는 한방상식 123, 한방으로 푸는 생활성의학 등의 저서와 논문, 한방의 용문화와 오빙토룡제에 대한 연구 등을 집필했다. 노벨상은 알프레드 베르나르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설립한 기금으로, 4개 기구가 해마다 시상하는 각종 상으로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부문에서 지난해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해마다 상을 주고 있다. 노벨의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김영섭 원장은 한국노벨재단 추대 후보로 스웨덴 노벨재단에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된다. 노벨재단은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문학, 경제학상 시상식은 스톡홀름에서, 평화상 시상식은 오슬로에서 노벨 사망일인 12월 10일에 각각 치러진다.